오늘은 액세서리 가죽 보석함 언박싱 시작할게요. 박스에 굉장히 큰 박스가 왔어요. 열어보니까 보석함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데 안 나와서 앞에 있는 거 치우고 치워서 지금 됐나? 오케이. 우와, 우와. 두둥. 오, 이렇게 되네. 색깔도 예쁜 색이고 아주 예쁘게. 그러면 하나하나씩 열어볼게요. 빠르게 여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큰 하나나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위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한번 볼까요? 뒤에가 조금 상처가 있었고 이렇게 보면 빠지는데 뒤로 돌려서 아까 잠깐 봤던 배송되면서 좀 빠졌지만 그냥 쓸 거예요. 이렇게 안에 열다 빠졌다 하면 되고요. 손잡이가 이렇게 금 장식이고 테두리 이렇게 박음질 가죽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고요. 안에 이렇게 칸칸이 막혀 있어서 보석 뭐 액세서리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. 바느질도 잘 되어 있고요. 라인도 이렇게 맞춘 거. 그래서 여섯 칸짜리도 있고 이제 보면 또 아홉 칸, 여기 열네, 열두 칸 이렇게 전체 그냥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. 네 칸짜리, 두 칸짜리 그리고 이제 반지 넣는 함 같은 것도 약간씩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칸이 여러 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반지 넣는 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시계 넣고 하는 거. 근데 요 시계 넣는 건 너무 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보석함을 다 만들었어요.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치우고 이제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. 이렇게 이제 목걸이랑 그런 것도 넣고 집어넣었습니다. 이렇게 그룹핑이 될 수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아 모아 넣었어요.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? 이렇게 넣고 조명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. 제가 조명을 가리고 있어요. 이렇게 있고 저를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요. 여기 이제 요것까지 여기 핀 이 길이가 이렇게 크게 된 게 있고 또 이렇게 길이가 여기가 그거네. 길이가 크게 된 게 있고 이렇게 통으로 된 게 있어요. 이렇게 속감이.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여기가 이제 사실은 반지를 넣는 곳인데 제가 반지가 잘 안 껴서 결혼 반지밖에 없고 나머지 반지들이 없어서 이 귀걸이 중에 왜 이렇게 돼 있는 귀걸이들 있잖아요. 그래서 진주 귀걸이들을 이렇게 나란히 놔뒀죠. 예쁘죠? 그리고 이쪽엔 그냥 귀걸이들 라인으로 쭉 놔둬서 꺼내기 좋게 이 반지보다 귀걸이를 이쪽에 두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닫고 그다음 이 밑에는 이제 시계 놓는 건데 사실 시계 중간에 이걸 끼는 걸 넣으니까 이 시계들이 여기에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시계들을 시계는 제 게 아니라서 어쨌든 여기까지 넣고 여기 핀 넣고 여기는 이제 금 반지들 있던 것들 모아서 금 반지는 따로 뒀고요. 그다음에 은 반지도 사실 은들도 변색이 되니까. 변색이 되니까 이렇게 팩에 넣어서 이렇게 담아뒀어요. 은반지 잘 안 끼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박스 같은 것들 뒀고 아이고 티파니라고 이런 거는 썼고 계속 이렇게 놨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드레스룸에 뒀는데 좋은 것 같아요. 좀 아까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다른 데 쓸 거 한 건데 이렇게 느낌이 되게 좋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넣으면 진짜 예쁘죠.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넣어놨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나 꺼내 사진을 찍어야겠네요.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.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
추천하는 직구에서 산 거라 남편도 남편 산입니다. 여기 이런 거는 참잘돼 있는 거죠? 언박싱 앞부분에 한 거랑 같이 해서 올릴게요. 색깔 여러 가지더라고요. 한번 보석함 찾아보시기를. 예쁩니다. 제 마음에 드는 칸은 바로 요 칸이었습니다. 뭐 있는지 한눈에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바이바이.